안녕하세요. 해커스 편입 논리 정영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이 아니죠? 우리 현강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학원 나오지도 못하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을 텐데 공부 잘 되고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집에서 공부하다가 힘들 때좀 머리도 식히라고 좀 그런 용으로 아니면은 또 집에서 혼자 공부하기가 약간 힘들면은 약간의 동기부여도 줄겸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볼 얘기는 약간 수험생 시절에 겪는 위기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처럼 수험생 시절을 겪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험생 시절에 가지는 위기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이제 하나는 개인한테만 찾아오는 위기.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나 자신에게만 찾아오는 위기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집에 좀안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보고 있는데 뭐 배탈이 났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위기가 있는 반면 아니면 지금처럼 뭐 코로나가 터져서 아니면 막 태풍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위기 뭐 예를 들어 토익 시험이 보고 있는데 그 학교 전체에 방송이 뭐 고장이 났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찾아오는 위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진짜 위험한 건이두 번째 위기입니다. 왜냐면 이 공부라는 게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즐겨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하기 싫은 걸 약간은 억지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요거를 포기하고 싶은, 하고 싶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정당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해. 정당한 이유를. 근데 이 개인적인 뭔가 위기보다 이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위기가 정당화를 시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뭐 남들한테도 똑같이 상황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러한 식의 생각이 들면서 공부에서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화가 있는데, 그게 진짜 아직도 안 잊혀지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이제 기말고사를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사 선생님이 자기가 이제 정한 시험 범위 내에서는 좀 문제를 낼 것이 없다고, 시험 범위를 갑자기 확 늘려버리신 거예요. 뭐한 30페이지, 40페이지 이렇게 시험 범위를 확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뭐 다른 공부도 해야 되고 국사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우리가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가 그러한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교생들한테 공통적으로 찾아온 위기죠. 지금의 코로나처럼. 이제 그때 대부분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을까? 이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소에 자기가 해야 되는 국사 공부 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조차 안 하게 되고 계속해서 상황만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남았는데 뭐 국사를 어떻게 40페이지로 공부를 더 하냐. 지금 원래 해야 되는 분량도 다 끝내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엔 지금처럼 카톡은 없어서 사실 선생님 때는 뭐 버디버디라는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단톡방 같은 개념이 있었어요. 그 메신저 안에. 그래서 친구들끼리 그 단톡방에서 국사 시험 전날까지 계속 그 국사 선생님 욕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상황만 탓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친구 중에 어떤 한 명이 그 보통은 이제 수다스러운 친구였는데 그날따라 그 시험에 전날따라 아무런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뭐 하냐? 너 혹시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공부 원래 자기가 해야 될 분량은 했대.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일찍 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될 분량을 하면 뭐 하겠어? 어차피 시험 범위는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상황만 탓하다가 결국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그날은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이제 국사 시험을 보니까 선생님이 실제로 늘려놨던 시험 범위에서는 사실 두 문제밖에 안 나온 거야. 그냥 원래 자기가 정한 시험 범위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나왔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두 문제만 틀리더라 하더라도 한 95점 정도는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전교생들의 국사 성적이 평균 점수가 엄청나게 확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태까지 시험 범위랑은 크게,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물론 좀 달라졌지. 근데 정해놓은 시험 범위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뭐 그렇게 떨어질 일은 없었는데, 딱그 위기라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위기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생들을 평소 자기가 해야 되는 공부 분량도 하지 않게 만들었던 거지. 근데 그 어제 일찍 잔다고 했었던 친구는 한 97점 몇 점을 맞아가지고 그때 국사 이제 전교에서 1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너 어제 일찍 잔다 그러더니 너 배신자다. 너 어제 공부하지 않았냐? 이랬더니 너 공부하고 잤지? 이랬더니 자기는 그래도 자기가 원래 해야 될 분량의 공부는 하고 잤대. 그거보다 더 하진 않았지만.
그걸 우리가 이제 너 진짜 배신자다고 막 욕을 하는데 그 친구는 그 욕을 먹으면서도 웃고 있더라고. 얼마나 애매해요, 그죠? 자기는 시험 잘 봤다고 친구들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웃고 있더라고. 아, 근데 그때 깨달았지, 선생님이. 아,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위기라는 게, 아, 물론 누구에게는 정당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일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누구한테는 원래 국사가 97점이면 절대 전교 1등을 못 하거든요. 이제 100점이 항상 수두룩하게 나오니까. 아, 근데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기회로 활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절대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게 나는 중3 때 깨달았던 걸 너넨 아직도 못 깨닫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약간의 정당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평소 해야 될 공부 분량도 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을 탓하고 뭐또 태풍이 분다 그래서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독서실을 못 간다 그래서 뭐 집에서의 뭐 집에서의 소음이 조금 있어서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혹시 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그 결과 합격을 했냐 합격을 못했냐 딱그두 가지뿐이지. 결국 그 과정 자체를 다 인정해 주진 않아요. 물론 공감이야 해주겠지. 근데 그 우리한테 해주는 공감, 뭐 동정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선생님이 마라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살이 쪘어도 그러니까 그 마라톤을 할때 제가 만약에 10km를 달리는 단축 마라톤을 한다고 치면 한 8km 된 시점부터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라요. 아, 다리에 쥐가 났으면 좋겠다. 뭐 지나가다가 돌을 한대 맞고 기절했으면 좋겠다. 그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뭐 그걸 이제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정당화를 시키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좀 그렇지 않을까요? 시험을 한 제가 봤을 때 4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때 아주 우리한테 좋은 이유가 생겼죠. 뭔가 코로나라는 지금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그냥 정당화를 만드는 수단으로 절대 쓰지 말고. 뭔가 남들보다 자기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쓰기를 바라요. 근데 그러한 기회로 쓸때 있어서 뭐만 하면 된다? 아까 그 중학교 때 선생님 친구처럼 그냥 자기의 루틴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못 나온다 하더라도 자기가 평소에 공부하는 루틴이 있었겠죠? 뭐 하루에 단어를 몇 개를 외우겠다, 독해 지문을 몇 문제를 풀겠다, 논리 문제를 몇 문제를 풀겠다. 뭐 이런 루틴이 각자 있을 거야. 근데 그 루틴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망가졌다면 그 루틴만 잘 지켜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 대부분 루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저와 우리 해커스 편입이 지금 9월 달에 또 현강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학원들을 믿어주시고, 우리 학원을 믿어주시고, 또 질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질문해 가면서 요 상황을 같이 잘 해결해 보도록 해요. 알겠죠? 합격할 때까지 선생님이 아주 화이팅 빌겠습니다. 학생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